안녕. 몰라.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드림이들이 드디어 CES 박람회를 보러 가게 되는데요. CES는 최대 규모의 IT 제품 박람회입니다. 기술의 트렌드와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글로벌 박람회입니다. 저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네, 저희 지금 이제 라스베이거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미국 오는 게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드디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CES 참관 등록을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 방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신입 사운드를 대표해서 온 만큼 내일 조금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CES 첫날이라서 정말 정신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우선 저희가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부스를 찾아왔는데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렇게 큰 삼성전자 부스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 뭐죠?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서스테이너빌리티인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CES 와보니까 다들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삼성도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림이 이조입니다. 네, 저희 오늘 CES 첫날이라서 지금 테크 웨스트에 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꼭 오고 싶었던 위차지라는 회사에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힘을 쏴주는 기기가 여기 있고 위차를 충전해서 지금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 빔이 오는 걸 막으니까 이 위차가 지금 있지. 저희 이제 오늘 그 CES를 다 오늘 보고 또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림이 3조입니다. 오늘 CES 이틀차 왔는데 그 옆에 좀 되게 좀 신기한 그런 기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보면은 카메라 같은 게 하나씩 다 있대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충들만 저렇게 불필요한 곳에만 살충제를 뿌려서 이게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왔는데 회사에서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차가 어떻게 운행되고는 그런 평가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행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새롭고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팀마다 디브리핑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팀마다 한번 조사 나갈게요. 네, 뭐 잘 준비돼가지고 하십니까? 저희는 뭐 다 했고 감사합니다. 네, 바로 무대에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어주셔서 삼성전자 부스에서 최대한 CES 2023에 참여해 드림이 3조 브랜드에 가서 좀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조금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CES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출발합니다. 올라 아직 이벤트 시간인데도 사람이 되게 빽빽하게 많은 것 같네요. AR이에요? AR도 아니에요. 삼성 부스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는데요. 뭘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23회에 탑재된 백배 줌을 한번 실행해 보겠는데요. 저 멀리 있는 건데 있는 거를 보시면 이렇게 I9 Plus
processor and also it's less than 2 kilograms. Okay. And this DRAM is from Samsung, right? What? DRAM is from Samsung. Yeah, yeah, it's, yeah, it's, it's from Samsung. Yeah, yeah, yeah. Actually, we work for Samsung Semiconductor. Ah. 산업 전반적으로 얼마나 좀 선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검증하느냐. 아마 그게 시장을 리딩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뭐 이제 스큐리티, 뭐 PMIC도 다양하죠. 아직 확실히 근데 상용화 안 된 기술들 봐서 어떻게 신기했고 미처 테크놀로지? 시선이 업무 관련해서 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동량 들으면서 배우고 다른 분야도 알아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구성원들이 이렇게 연구하시는 내용들이 NWC에 소개가 되니까 되게 모티베이션도 많이 있고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마지막 올라오고 끝나 올라 올라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MWC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구체화하고 검증하고 구체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데 다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는 신기술들이 많아서 즐거워. 특히 제가 손톱만큼이라도 귀여운 그런 제품들이 전시되고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보여준다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낀 거는 확실히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어떤 것 같아요. 안녕. 오늘은 MWC의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가 한번 끝까지 열심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이 텍스트 파일이 저 외워도 중요하지만 서버까지 계산해가지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해남이 A조 발표를 맡은 뭐가 이번 MWC의 가장 지금 라스베가스 용.